방버방입니다. 여러분 옹녕하세요. 방버방입니다. 지금 드라이버 똑바로 치는 방법, 그리고 드라이버 가운데로 똑바로 치는 방법, 바로 오늘 썸네일에서 확인한 거. 드라이버 안 휘고 가운데로 똑바로 치는 방법이라는 제목이 나왔습니다. 야, 이건 뭐 이거 기회단도 아니고 정말, 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 어떻게 해? 훨씬 쉽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지, 그쵸? 자, 이제 똑바로 치는 훈련이 이제 가요. 그래서 이렇게 헤쳐모여 빵에서 치는 건 여러분들이 연습을 했어요. 안 본 분들 빨리 뒤에 가서 빨리 봐요. 지난 월요일날 이미 등장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 똑바로 치는 방법, 그리고 그 두 번째가 드라이버 가운데로 똑바로 치는 방법. 오늘은 드라이버 안 휘고 가운데로 똑바로 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골프 스윙 원리가 나가요. 어제 제가 레슨 드릴 때는 우측으로 밀리냐 좌측으로 잡아당겨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손이 먼저냐 몸이 먼저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봅니다. 우측으로는 가는데 손이 늦어서 우측으로 갔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슬라이스가 쫙 나면서 밀려요. 계속 그런 식으로 밀려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지금 우측으로 밀리길래, 아 그러면 왼쪽으로 출발한다는 생각에 손을 좀 먼저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쳤더니 이것도 우측으로 이렇게 공이 확 도네. 슬라이스가 또 반대는 뭐가 있겠어요? 확 후로 나는 경우도 있겠죠. 나는 분명히 공을 친다고 둘 셋 이런 식으로 뜨치다고 훅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반드시 그립만 체크하면 됩니다. 공이 우측으로 밀릴 때에는 여러분의 왼손 그립, 오른손을 신경 쓰지 마세요. 왼손 그립을 슬라이스가 날 때는 손가락으로 쫙 보내주면 돼요. 항상 그립을 잡을 때는 여기에서 옆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쥐는데, 지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요 정도를 잡았다면 훨씬 내려 잡는 식으로 해서 오 이거 너무 힘든데 이런 식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슬라이스가 날 때는, 악성 훅이 날 때는 손가락에 있는 걸 손바닥 쪽으로 과감하게 올려서 불편하게 잡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이 너무 지나치게 왼쪽으로 돌 때는 손가락 쪽에 있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손바닥 쪽에다 놓고 이렇게 돌리면 공이 쭉 펴지게 날아가는 걸 칠 수가 있고요. 지나치게 우측으로 밀리고 있을 때는 바로 손가락 쪽으로 옮겨서 잡게 되면 얼마든지 공을 가운데 쪽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아까 슬라이스는 손가락이니까 가다가 쭉 안쪽으로 들어오는, 이렇게 똑바로 나가는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똑바로 치는 거에 대한 거의 다 끝난 거예요. 내 몸 앞에서 하는 건. 그래서 늘 강조하듯이 여러분들이 임팩트 순간에 타겟을 본다. 머리로 봐도 되고 몸으로 봐도 되고 유연성이 좀 더 받쳐주면 이렇게 봐서 좀 멋있게 해도 되고 공을 좀 더 봐도 되고 이러한 모양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런데 안 하는 것보단 하는 게 훨씬 골프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습관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맨날 오늘 쥐었다가 그냥 눈앞에 있는 것만 쳐가지고 이렇게 뽕샷 치고 뭐 타핑 치고 그런 것보다는, 딱 있을 때 아이고 또 찍혔네. 자, 그런 것보다는 서서 백스윙이 어떻게 가운 간에 둘, 셋, 헤쳐모여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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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쳐모여. 그럼 어때요? 이 몸과 손이 바라보는 걸로 인해서 똑바로 가는, 하,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물론 똑바로 가는 이 손동작을 갖다가 뭐 우측 다운스윙 때 컨트롤 한다 뭐 그런 거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그 우리 그 조타라고 하잖아요. 조타, 배 조타수가 있는 것처럼 뒤에서 스크루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 안에 조타가 어떻게 됐을 때 똑바로 날아갈 수 있는 방법도 또 있거든요. 그런 방법도 또 등장을 합니다. 세 번에 걸쳐서 드라이버 똑바로 치는 방법, 가운데로 똑바로 치는 방법, 휘지 않고 가운데로 똑바로 치는 방법 알려드렸으니까 이 세 가지 레슨을 응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습관이 될 거고, 그 중에 드라이버 똑바로 치는 방법에서 둘, 셋, 빵! 여기에는요 엄청나게 무서운 원리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레깅이고 뭐고 하는 것들을 모두 다 설명할 수 있는 유니버설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방부방은 내일도 아주 재미있는 드라이버 내용 가지고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방부방이었지만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주변 분들에게 소문내기는 필수입니다.
맞습니다.